머루밤, 머루빛깔 밤, 백석. 불을 끈방 안에 횃대의 하얀 옷이 멀리 출것 같이. 개방 위로 말방울 소리가 들려온다. 문을 연다. 머릇빛 밤하늘에 송이버섯의 내음새가 났다. 이 책에서 나오는 시들 왜 이렇게 전부 다 영화 같은 거지? 머루밤. 불을 껐어. 불을 끈방 안에 횃대에는 하얀 옷이 걸려 있어. 어디 멀리 이 옷의 임자는 멀리 추울 것 같아. 불을 끈방 안에 멀리 추운 것 같은 하얀 옷이 걸려 있다. 서북 방면으로 말방울 소리가 들려온다. 서북쪽 만주 평안도 내가 있는 곳에서 서북쪽 방면에서부터 딸랑딸랑 말방울 소리가 들려온다. 그래서 나는 문을 열었다. 머릇빛 깜깜한 밤하늘에 송이버섯의 냄새가 났다. 말방울 소리의 임자가 문을 연 건지 내가 연 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횃대 하얀 옷의 임자인 이 사람은 껌껌한 밤하늘을 지나서 이 불을 끈방 안으로 오게 됐는데 어디 산을 지나왔나 봐. 송이버섯의 냄새가 나네. 제발 살아 있어라. 모르